20년 전 제가 20대 초반이었던 한참 어릴 때 인터넷 글 보고 따라 해먹었던 고칼로리 라면. 먼저 라면 매운맛 열라면 또는 신라면을 준비합니다. 원조 레시피는 신라면이니까 가능하시면 신라면으로 준비하시고, 라면 봉다리를 엄마 아빠 어깨 안마할 때보다 조금 더 센 강도로 사정없이 두들겨주셔. 어머니 아버지 어깨 안마를 한번도 안해봤다고요? 그러면 영상을 끄시고 엄마 아빠 어깨 안마부터 하고 오십시오. 그 정도도 안해보신 분께 이 레시피를 알려드릴 순 없습니다. 봉다리를 쫙 뜯어가 내용물 한번 살펴보이소. 그러고 이렇게 너무 큼지막한 아들은 적당한 크기로 좀 더 뽀개주시고, 이거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. 오랜만에 스프 전 뿌리가 한 개 뜯어 먹어봅니다. 근데 역시나 나이가 드니까 옛날에 그 느낌은 안 나지만 맛은 뭐 있네요. 이제 물 350cc를 부어가 불을 올리고 건더기 슥 불러주고 분말 슥 부첨부 때려놔주시고,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부산으로 라면을 들이부어주고 밥을 3분의 2 공기 대략 140에서 150g을 부어줍니다. 몇 g짜리 참치 한 캔 손 안 비그러 조심해서 뜯어가 기름까지 남김없이 전부 다 때려부어주고, 위아래 잘 섞어가면서 2분 정도를 끼워주다가 계란 하나를 꽂아놓고 골고루 잘 섞어가면서 볶아주소. 그러고 국물이 거의 다 사라질 때쯤에 온데 킬 포인트 고춧가루 두세 꼬집을 듬뿍듬뿍 뿌리가 넣어주시고, 불을 중불로 바꾸고 중불 유지한테 4-5분을 섞으면서 계속해서 볶아줍니다. 그러고 수분이 거의 다 사라지고 밥이 꾸덕꾸덕해지면 내용물을 최대한 골고루 펴가 20초간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골고루 한번 잘 섞어준 다음에 또 골고루 널찍까지 펴가 20초로 가만히 놔둡니다. 이거를 3-4차례 반복해주면 이 소리 들리십니까? 바삭한 전 부칠 때 전이 프라이팬을 끓으면 이런 소리가 나죠. 이거를 싹 하고 뒤집어주면 바로 이런 비주얼이 나옵니다. 수분을 최대한 날리면서 볶아주고 바닥에 타지 않고 눌리는 부분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주는 게 핵심 포인트. 이걸 그냥 바로 이렇게 무셔도 맛있지만 중간중간에 마요네즈 살짝살짝 뿌리가 한 숟갈씩 비비가 먹어보십시오. 또 다른 색다른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러고 이거 양이 제법 많아가 혼자 먹기가 힘들깁니다. 꼭 2인 1조로 움직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달려보십시오.